오늘은 명절 때 오리를 전골해 주려고 오리를 많이 양념해서 주물러 놓고 또 소고기를 육회를 많이 이렇게 주물러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는 아이들한테 주지를 못했어요. 그냥 다른 음식 때문에 주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 소고기 육회는 그 이제 김밥 소고기 김밥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오리 전골은 오리 주물러 놓은 양념은 팬에다가 이렇게 전골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밭에서 난 봄동하고 양파 좀 넣고 또 당근 뽑아다 넣고 자색 고구마, 양배추, 김치, 김장김치하고 봄동 자색 고구마, 당근, 양파, 김치, 양배추, 자색 고구마 이렇게 땡 둘러서 맛있는 냄새가 나네. 오리 유황 오리를 가지고 양념해 놓은 걸 아이가 이렇게 육식을 많이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조류를 많이 쓰고 소고기는 그냥 육회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소고기하고 이 저기 그 오리고기를 저 주물러 놓고는 그냥 다른 음식 때문에 주지를 못하고 그냥 가버렸네 애들이. 지금 이렇게 팬에다 이렇게 둘러서 전골을 그냥 물을 넣지 않고 달달 볶아서 야채에서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황 오리 김치에다가 야채 볶음을 좀 하는 중이에요. 맛있겠어요. 우리 온 가족이 즐겨 먹는 푸짐한 유황오리 야채볶음이 되겠습니다.